아이고 우리 부지 형이 시작한 여기 시즌2를 하도록 하죠. 부지 형 사랑해. 아니 너무 얇다. 아유 폭신거린다. 내가 원하는 거 그때그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이거 구성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데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공감 강사님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9개월 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인데요. 저희가 엔젤 21 그리고 미혼모 협회와 함께 정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벽지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집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고요. 이곳에 의뢰인은 지금 잠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요, 공감 컨설팅도 하겠지만 우리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공간 컨설팅을 할 댁인데요. 입구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진짜 난감할 때가 많죠.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거 비우고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딱 여기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옷장이 하나가 있고 책장과 책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의 물건만 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왜? 이곳은 아이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의 공간도 놓치지 않고 멋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침대가 프레임이 없고 매트리스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트레이장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좋을지 한번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란하게 있는 방인데요. 블라인드를 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건조기가 있고 세탁기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방 하나를 창고처럼 쓰는 게 있잖아요. 막다하게 뭐 갖다 놓는 공간. 근데 이렇게 원룸형에서는 발코니를 그렇게 창고처럼 쓰게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수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때그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홍서연 강사님. 이렇게 구성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 공간에는 엄마가 공부하시고 일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또 주방 가전들이 좀 주방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배치를 잡아드렸고 또 이런 맞은편으로 아이의 공간, 아이 책도 함께 두면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긴 원룸 형식의 집을 가벽처럼 네. 두 공간을 분리하신 거죠? 네. 전선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수죠. 필수. 아. 전선이 또 지옥입니다, 지옥. 아, 전선 네, 지옥. 네, 지옥입니다. 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정리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가구 재배치 잘하고 물건 잘 수납해도 전선이 다 그대로 나와 네.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역시. 구성했는 걸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옆에 책장을 오른쪽으로 좀 당겼고요. 그리고 높이를 맞춰서 옷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옷장 이걸 옮기시는 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 이거 옮길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고객님. 저 이거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옮겼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가구 지금 아직까지 몸에 힘쓸 때 아니에요. 애기가 워낙에 무량하라서 그러니까 애기한테 다 몰두할 때지 지금 네. 이런 거에 몰두할 때 아니라서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치울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 없는 거죠. 네. 공간이 작으면 애가 네. 다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책꽂이 저거 엄청 일단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는데요. 저거 장난 아닌데 저희가 이제 분리를 했어요. 네, 네. 여기는 엄마 공간 여기 우리 집이잖아.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애기 공간. 애기한테 맨날 쫓겨나서. 왜? 여기 엄마 집이야. 애가 잠을 깨니까 맨날. 혼자 숨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분리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이 하실 일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분류를 다 크게 해놨는데 어떤 걸 비워야 될지, 어떤 걸 남겨야 될지, 어떤 걸 보관해야 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부터는 큰 거는 다 했으니까 분류를 같이 해주시면. 네, 제가 해야죠. 제가 할 것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확 뒤집었으니까 팔 아직 안 걷어붙이셨어요? 저요? 구석구석 이제 공간 찾아갑시다. 이건 떼어내는 건데. 고객님 몸은 저희가 움직일 테니까 말만 해주시면 돼요. 매트 하는 데 보면 이거 처리하려고 네. 주셨는데. 네.
아, 그럼 이거 밖에 빼놓을게요. 얘기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연말에 장터를 해요. 그래서 내게 필요 없는 거가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 내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시면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 그럼 더 좋죠. 저 안 그래도 저거 아까워서 당근에 막 주거나 사이트에다 계속 택배로 붙여놓은 제가 한계친 거예요. 제가 진짜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에 기부를 해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달되니까 고객님 지금부터 비우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우 도와드려야 되죠. 빠지나요? 빨리 와주세요. 주로 보실 책은 여기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가끔 꺼내 보시는 책. 여러분 여기 책만 알아. 그때 제가 보이는데 멀리. 네네. 밖에 나갔어. 네. 기다려 많이 주세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세요. 어머. 아유, 잘 먹을게요, 고객님. 그래도 이 공간 어떻게든 있는 동안 좀 활용을 하려고 나름 고민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시작할까요? 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고객님이 밀린 숙제 같았다고 이거 진짜 골치 아팠는데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베란다 부분입니다. 많은 주부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분조기 위에다가 제가 레이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간은 좁은데 많은 물건을 수납하려고 하면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조기에 레이크를 설치를 해서 빨리빨리 쓰는 소모품, 그러니까는 휴지라든지 우리 아이 기저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빨리빨리 소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바닥에 쭉 나열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거 위주로 넣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세탁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선반을 다 떼고 뭘 설치하고 나갈 때 이걸 다시 바꾸는 게 힘이 들잖아요. 또 같은 공간이라서 건조기 세탁기 뭐 한 공간에 있으니까 직렬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비우셨어요. 지금 당장 쓰는 것들만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은 아무래도 지탱하기가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액체 세제는 바닥에 내려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베란다 끝났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보여 눈이.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와. 핸드폰 엄청 비싼 건데. 아이씨. 서울은 눈 많이 자주 와요. 아, 그래? 네. 고객님, 제가 서울말 써가지고 대구 사람인지 몰랐죠? 지금 사투리 엄청 아, 엄청. 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다가오니까 좀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 좀 더 아늑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거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스타일링 부탁드립니다. 네. 책을 멋지게 꼽는 방법이 있을까요? 밝은 색을 위로 하면은 무거운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가 있어서 진한 색을 밑으로, 무거운 네. 것도 밑으로, 그리고 밝은 색을 위에 배치를 하면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원래 책장과 책상에 있었던 공간에 진짜로 배치를 하면서 엄마의 공간으로 하나 공간 분리를 해드렸어요. 네, 우선 너무 좋아요. 원래 집이 한가운데 없어가지고 음식을 하면 옷에 냄새가 배고 네. 그래서 옷장을 놓자니 공간이 너무 애매하고 좀 그랬어요. 이사 가기 직전까지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다 깜짝 놀랐어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네. 아기가 잘 때 혼자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공간이 없었어요 사실. 네네. 네.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 수면 방해가 네. 되지 않는 그런 걸 해주셔가지고 네. 잠깐. 아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 파티션처럼 쓰시면서 네. 이쪽은 아이의 공간, 네. 이쪽은 엄마의 공간으로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엄마 옷, 아기 옷. 엄마 속옷, 소품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동선을 묶어드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 곳에서만 엄마도 옷 입고 아이도 옷 입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쪽에 주방 소형 가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이쪽으로 모아드려가지고 사용하시게 네, 편리하시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기분 먼저 얘기하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출산 이후에 아기가 실수 없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네. 있는 것조차도 치유되기 힘든데 맞아요. 한번 해놓고 나면은 되게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밑에 서랍을 이제 열어서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서 아이 손이 안 닿는 식품 같은 거를 이제 아이 손 안 닿게 위로 올려드렸고요. 밑에 있어도 무거워서 잘 꺼내지 못하는 냄비 같은 거 밑에 내려드렸고 그리고 가열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할 때 바로 후라이팬 냄비 같은 거 꺼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동선이 좀 짧게 여기다 수납을 해드렸고요. 화부장에는 소형 가전을 여유분해서 싱크대 쪽 위치라서 도마 이런 것도 놓는데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걸 위로 올려드렸고 가끔 쓰시는 책방 그런 거 수납을 해드렸어요. 이쪽에 서랍 칸에는 쓰시는 칼, 뾰족 종류 수납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칸에는 팁 종류 포맨 밑에 칸에는 쓰레기 봉투나 일회용품들 수납을 해드렸어요. 상부장으로 가면은 이쪽 칸에는 아이 종이에요. 아이 아이 이유식 같은 거 밀폐용기도 아이 거 위주로 네. 수납을 해드렸고요. 이쪽에는 그릇 자주 사용하시는 구슬로 접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지장 거기 여기서 계속 박수를 치시네요. 이쪽에다 아이 손 안 닿게 네. 위쪽으로 이제 수납을 해드렸고 양념도 여기서 바로 가열대에서 여기서 꺼내서 쓸 수 있게 근처 동선 짧게 만들어놨어요. 동선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방에는 냄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대체 위치를 고려해본 적이 없었는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옷장 옮기는 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엄두를 못 냈어요. 혼자 했을 때는 이게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잖아요. 옆에 있는 장도 춘자를 말했듯이 옮기기 힘드셨다고 하셨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이걸 오셨다고 하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이제 두꺼운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 접대되어 있는 걸 치우고 살살살살 앞으로 조금 당기시면 돼요. 당기면 앞으로 나왔을 때 얘를 밀면 금방 밀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물건 안에 다 빼면 안 돼요? 네네. 그렇죠. 모든 물건을 빼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고객님 그래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접이식이었는데 딱 고정되는 건 줄 알고 폈더니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저기 어떻게 깜짝 놀라셨죠? 서랍장을 가져오고 높이가 안 맞아서 자주 보시지 않은 책을 여기 넣어서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소형 가전을 놓고 고객님이 쓰실 수 있게 있는 걸 100% 다 활용해. 아, 네, 저희가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정리도 그렇고 정리왕에서도 보면 제가 혼자 다 한 줄 알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고객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고객님 이제 마지막으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고객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정리만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정리는 정리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것까지 같이 이렇게 이분들 저한테 다 배우셨어요. 작업하시면서 되게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신 거 같아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눈 왔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이 집에 있을 때 첫눈 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네, 연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님. 건강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할까요, 고객님? 네, 인사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대표님 만나고 소감. 아,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 사투리를 정말 안 쓰고 서울말씨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투리 정말 많이 쓰세요. 화면에 나오시는 것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우세요. 어머. 아유 우리 푸치 형이 우리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신박한.
북한 정리하는 것처럼.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어떠세요, 고객님? 앞으로 자주는 못하지만 심각한 정리 시즌2를 하도록 하죠. 우리 너무 괜찮죠.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 저도 이렇게 가요. 너무 좋죠. 장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해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정리의 힘을 선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체리라는 기부 플랫폼이 있거든요. 앱을 다운받으셔서 네. 살펴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도와야 되는 너무 많은 단체들과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녀 포인트, 1, 2포인트 있죠? 그런 것도 기부가 된대요. 500원, 10,000원, 뭐 100,000원. 그냥 내가 오늘 조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다 하는 금액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단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에 그때그때 기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요. 아이들과 관계된 네. 그런 단체. 오늘 우리 어머님도 그 단체 중에 한 분들 통해서 뵙게 된 거거든요. 아이들과 관계된 단체는 이렇게 제 사진이 있답니다. 저 열심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거기서 도움을 주시고 그 안에 자원봉사 신청서도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해서 자원봉사 신청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아, 사랑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멋지다. 따라야 되겠네요.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부와 봉사가 문화가 되는 그날까지 이지영 대표와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이지영 대표 유튜브 보시면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나는 내 유튜브에서 그걸 한 번도 안 켰어요. 나도 내 거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신혜랄게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좋다. 이거 우리 서로 하니까 이게 눌릴 쑥스러워.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주영아 사랑해. 아니 너무 얇다. 아유, 폭신거린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래도 되나 벌써?